전 그건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얼리면 미생물까지 그냥 같이 언 상태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선화에서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블루베리는 마트에서 보통 이렇게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블루베리 먹을 때 최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은 몸에 좋은 성분이 다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 맞아. 라레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복숭아도, 참외도, 키위도 껍질이 좋다고 했지. 그러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어봐야지 하다가도 막상 우리가 먹을 때는 습관처럼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과육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도도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껍질만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껍질이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잘안 먹게 되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껍질째 섭취함으로써 이 과일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모든 건강상의 이로움을 오롯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좋고 또 특히 게임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해서 시력이 금방 나빠지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에 있다면 블루베리 무조건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생과가 아니라 냉동 블루베리를 주스로 갈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 찍으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블루베리 주스 만들어 왔는데요. 색깔 진짜 너무 곱죠? 맛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아침에 냉동 블루베리를 주스 만들어 먹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냉동하면 혹시 영양소 파괴는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한지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냉동 과일, 채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영상이니까 평소 냉동 과일, 냉동 채소 자주 활용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블루베리가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고요. 영양학적으로 블루베리의 가장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요. 이 보라색, 연보라색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연구진이요. 실험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블루베리를 냉동하거나 냉장하거나 건조했을 때이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과일 때는 7.2mg 전후이던 안토시아닌 함량이요. 냉장 보관 2주째 5.7로 떨어졌고요. 건조했을 때는 4.3으로 감소했어요. 반면에 냉동을 했더니 한 달째는 8.1, 3개월째는 7.9로 생과 때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베리 외에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냉동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 종류에 따라 냉동 보관했을 때 보존력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딸기의 한 종류죠.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폴리페놀 함량은 생과일 때는 키로당 200mg이었다가 냉동하면은 35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당근의 핵심 영양소라고 할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냉동 보관 3개월째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문가라는 분이 냉동 채소와 냉동 과일은 영양가가 가장 높은 최고의 품질인 상태에서 냉동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의 영양소를 보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전 그건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양소마다, 또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채소, 과일마다 생과가 더 좋은지, 냉동이 더 좋은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냉동 채소, 과일은 영양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나 딸기, 망고, 바나나처럼 쉽게 물러서 보존기간이 짧은 것들을 그냥 편하게 먹는다는 관점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편한 만큼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과일은요, 보통 씻어 먹는 게 일반적인데, 냉동 블루베리는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봉지에 적혀 있는 식품 유형을 보면요, 과체 가공품, 농산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과체 가공품이라면 보통 세척 후에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먹어도 되지만,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냉동 외에는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 전에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 블루베리인데요. 안타깝게도
가공품인지 뭐 농산품인지 식품 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식품 유형이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한 30초 정도 가볍게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동 파인애플이나 냉동 망고 같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냉동 블루베리는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은 그냥 물에 담가둔 다음에 제대로 씻어서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너무 오래 씻는 거는 금물입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의 핵심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오래 씻게 되면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그냥 한 30초 정도만 가볍게 씻어서 드셔도 충분해요. 2022년도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요. 시판 중인 냉동 과일 제품, 블루베리 6개, 망고 8개, 딸기 8개 총 20개의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를 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세척관리 주의 사항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세척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5개, 식품 유형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도 4개였고요.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같은 검사에서는 다행히도 모두 규격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격 기준 안에 있어서는 뭐 판매나 섭취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유통 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냉동된 제품은 온도가 바뀌면서 미생물 수가 갑자기 확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동 후에 바로 섭취하셔야 하고요. 냉장고에서 따로 해동하지 마세요. 그냥 먹는 과정에서 해동해서 드시면 되고요. 해동했다가 다시 재냉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냉동실에서 나와서 녹게 되면은 미생물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 상태에서 다시 얼리면 미생물까지 그냥 같이 언 상태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먹기 전에 또 해동을 한다면은 미생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냉동 블루베리는요, 큰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냉동실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녹았다가 또 어는 것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입했을 때한번 먹을 분량,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 한 30알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소분을 해서 밀폐된 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탁탁 꺼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는 것들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 신선도를 잘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과를 직접 얼리는 경우에도요. 블루베리를 잘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딱 1회 먹을 분량씩만 밀폐용기나 또 지퍼백 같은 봉지에 소분해서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신선한 상태에서 매번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믹서에 갈아서 마실 때 보통 뭐 여러분 우유하고 함께 갈아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보다는 오트밀크 같은 통곡물로 만든 그런 대체 우유로 만들어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이것도요. 제가 그냥 딱세 가지 들어갔거든요.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그리고 오트밀크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꿀한 스푼 들어갔는데요. 이태리 로마의 한 항산화 연구소에서요. 블루베리하고 우유의 궁합이 어떤지 연구한 실험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블루베리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요. 다른 그룹은 블루베리하고 우유를 섭취하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각각 1시간, 2시간, 그리고 5시간 혈액을 채취했었을 때 블루베리와 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액에서 항산화 물질이 아주 급증했지만 우유와 같이 섭취한 그룹은요, 굉장히 그 양이 적었고, 또 물과 함께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항산화력이 완전히 솟구치고, 또 5시간 후에도 계속 상승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력이 지속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험군 자체가 많은 실험은 아니라서 뭐 실험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블루베리는 우유와 먹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효능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하고만 같이 갈아서 먹으면 진짜 밍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 같은 대체 우유는 블루베리하고 식지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냉동 블루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봉지에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 30초 정도 가볍게 세척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드실 텐데요. 이게 해동했다가 냉동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면은 미생물수가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냉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씩 딱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믹서기에 보통 우유와 같이 넣어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썩 좋은 식치공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오트밀크 같은 대체 우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 식식상담소 메일로 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으면서 다 같이 얘기 나눠보고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따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마저 먹어야지.